문재인 대통령은 단식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지소미아 문제가 잘 정리됐으니 이제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대표의 단식이 이번 협상에 큰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덧붙였는데 그럼에도 황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라는 요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식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았습니다. 법무장관 회담도 내일 열리게 될 것 같고 그런 만큼 이제 단식을 풀어주십사 하는 말. 강 수석은 황 대표의 단식이 지소미아 협상의 지렛대가 됐다는 청와대 내부 평가도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지소미아 관련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단식은 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식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지소미아 종료라는 파국을 막았다며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입니다. 다른 야당들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해온 정의당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